안녕하세요. 서정만의 도자기 핸드 페인팅입니다. 오늘은 둥근 붓을 사용하여 꽃을 그려볼 텐데요. 먼저 스케치부터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연필로 그린 그림은 가마에 구우면 모두 사라지지만 채색할 때 깔릴 수 있으니 너무 진하지 않게 그려줍니다. 이제 고화도용 알로로 채색을 시작합니다. 먼저 탄력이 좋은 둥근 붓을 이용하여 종꽃과 데이지를 그려볼 텐데요. 붓을 눌렀다가 빠른 속도로 떼내면서 볼륨감을 살려보겠습니다. 이때 오일이 적게 함유된 알료를 이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입체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리기 편하도록 돌려가며 그려주세요. 이제 마지막 줄기만 그리면 완성입니다. 이때 새필붓은 붓살이 긴 것이 끊김없이 그리기에 좋습니다. 다음은 머그컵 뚜껑입니다. 알료를 많이 머금을 수 있는 부드러운 붓살을 이용하여 품톤 데이지를 그려보겠습니다. 알료를 물로 풀어주면서 그라데이션 하겠습니다. 이때 붓끝은 힘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벌기에서 살짝 띄운 상태에서 알료 물로만 그린다는 느낌으로 채색해주세요.
지금까지 도자기 핸드페인팅 기초 테크닉 둥근붓 활용하기였습니다. 다음 편을 또 기대해주세요.